우리 강아지들의 기억력이 내가 좋은 경험을 주고 내가 잘해줬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감정은 평생 갈 거다. 안녕하세요, 설치니 여러분.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해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네, 요즘에 선생님 보면 인도인들이 기억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강아지들이 진짜 기억을 하는 건지. 기억합니다. 네, 아픈 기억도 오래 남아요. 제가 임보를 하진 않았지만 새나게 나왔던 연희, 그 유튜브에도 나왔죠? 한 다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도 입양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와이에 계셨던 연희 어머님이 이 입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는 것까지 같이 찍었었잖아요. 가고 나서 연희 어머님께서 연락이 오셨었어요. 꼭 한번 하와이를 와서 연희랑 만났으면 좋겠다, 놀러 오시라 라고 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아, 근데 딱 캐나다 체크인이 왔는데 하와이 체크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선 강아지들 기억합니다. 기억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 우선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우리처럼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장면으로 기억을 한다거나 글자를 통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기억한다라고 딱 생각을 해보시면 한 화면을 떠올리거나 말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강아지들은 그렇게 기억한다기보다 상황과 감정으로 기억해요. 이 상황에서 좋고 즐거운 감정을 느꼈는지, 무섭고 싫은 감정을 느꼈는지, 우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요. 기억을 하는 감각은 당연히 시각, 후각, 청각으로 기억을 하겠죠. 개들의 기억력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있어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 이 숏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 2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솔직히 2분이면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20개의 단어를 주고 내가 막 열심히 외워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단어 쓰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게 단기 기억이에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짧아요. 근데 장기 기억은 제가 봤던 연구 결과로는 엄마계와 작견이 2년까지 기억을 했다. 그럼 2년밖에 기억 못하냐? 아니요, 그 실험을 2년밖에 못한 거예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모견과 작견이 8년까지도 기억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단기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장기 기억은 우리가 지금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지만 평생 동안 일 수 있다. 캐나다 체크인 2화를 보면서 되게 가장 감동받았던 장면이 공손이 집에 갔을 때예요. 갔는데 처음에 알아보는 티를 하나도 못 내는 거예요. 주위에 카메라도 많았을 거고요. 내가 잘 알던 대상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시각적인 것보다 냄새로 확인을 해야지 확신을 갖기 때문에 지금 옷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이런 사람을 딱 보고 강아지들은 알기 힘들어요. 침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긴장하고 있다가 공손이라는 청각적인 신호가 딱 들어가는 순간 공손이 이름을 부른 그 임보자님께 가서 냄새를 맡고 점점 그 반응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임보자님이랑 있을 때 좋은 감정의 기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꼭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다 보면 파병 갔다 온 가족을 반기는 강아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강아지들의 기억력이 내가 좋은 경험을 주고 내가 잘해줬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감정은 평생 갈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리. 강아지들, 단기 기억은 짧지만 장기 기억은 아주 길 수 있다. 우리를 잊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해주고 좋은 기억을 남겨줬을 때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평생 잊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해봐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